새봄이가 오니까 제가 도망가네. 오우, 새봄아, 저 새끼가 까불어. 응? 지금 저 누구야? 쟤도 겁먹었어. 체리도. 새봄이 때문에. 새봄이 한둥 쳤는데 얘가 들이대네. 이놈이. 솔로몬이. 그랬어? 이리 와. 새봄아, 여기 먹어. 이거 먹어. 야, 야. 와, 잘하고 있어. 혼내줘. 어이, 새봄이 멋져. 혼내줘야 돼, 혼내줘야 돼. 그랬어? 새봄이한테? 어휴, 솔로몬 저놈이 겁도 없어. 응? 그랬어? 어이, 적게. 어이, 적게. 어이, 적게. 너이 새끼야, 어떡할 거야? 가자, 대부마, 이리 와. 이리 와. 가불어, 이리 와. 새봄아, 야옹. 이리 와. 옳지. 이리 와라. 여기서 먹어. 밖에 너나 여기 있으면 자꾸 나한테 와서 안 돼. 가서 먹어. 어서 먹어. 뭐해? 얼른 먹어. 쟤는 누군가? 저도 처음 보는 놈인데? 놀식인가? 야, 야옹! 야옹! 너 누구냐? 뭐해? 뭐가 애호야, 인마? 응? 왜? 왜 그러는데, 컴컴아? 이 자식들, 이상한 놈이네. 얼른 먹어, 컴컴이. 뭐해? 응? 더 크면 없네. 들어가서 먹어. 아이, 착해. 응? 얼른 들어가서 먹어라. 아이, 착해. 그래. 아이, 착해. 예뻐, 예뻐. 뭐 자꾸 그래요? 들어가서 먹지. 나 갈게. 너무 어두워갖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 컴컴아, 알았지? 재롱 그만 펴도 돼. 갈게. 응? 아니야? 뭐 어떡하라고, 임마. 밥자리에서 밥 먹어야지. 응? 덕컴이 어디 갔어? 응? 아이, 착하다, 우리 컴컴이. 갈게. 둘리가 저기 있습니다. 둘리야, 너 오래간만이다. 저기 밥 차려놨으니까 가서 먹어라, 둘리야. 아이, 착하다. 둘리랑 저 동네 빤이랑 딱 닮았어요. 둘리야, 반갑다. 어? 차려놨으니까 얼른 가서 먹어, 알았지?
됐어. 아유, 착해. 우리 안전이, 아유, 착해. 가자. 잠깐만. 먹어라. 내리 산책 가자. 응, 아이, 착해. 내리 산책 가. 아유, 신났네. 응, 내리 산책 가자. 응. 산책 가야지. 업둥아, 넌 거기서 뭐해? 어? 마당에서 밥도 조금 먹고 나가고. 야, 너 쟤 업둥이 안 보이냐? 내리야. 업둥이 여기 있잖아. 업둥이한테 인사 좀 해. 자. 업둥아. 업둥아, 업둥아. 너 업둥아한테 넌 안 돼, 임마. 너 업둥이가 얼마나 강한데. 너 쎄면한 주제에 될 것 같아? 남이 있고 들이대지? 아유, 둘이 거기서 잤어? 아이, 착하다. 야옹이다. 아이, 착해. 구경이 숨었어? 잘 잤냐? 밥 줄게. 이거 뭐야? 기스라미도 와서 뭘 좀 드시겠다고 온 거야? 뭔 세상에. 아니, 뭐 드실 게 있나? 기스라미도 간식을 먹나? 응? 저리 가세요. 오이고, 저런 봐. 이쁜이구나. 이쁜아, 너 여기서 뭐해? 우울이가 안 와서 그래? 아유, 우울이 단짝인데 이쁜이가 요즘 우울해 보여. 진짜 우울이가 없어서 그랬어? 그래서 밥 갖다 줘서 먹어. 아까 여기서 업둥이도 있었는데 은밀이는 잘 안 보이네 요즘. 어, 그랬어? 아유, 우리 이쁜이. 어이, 착하다. 그냥 너네들끼리 살아. 꼭 뭐 우울이 있어야 되냐, 그지? 어이, 착해, 우리 이쁜이. 오늘은 새범이가 없고 노랑이가 나왔습니다. 뭐야, 얘네들. 번갈아 가면서 잠수 타. 노랑이, 너는 오래간만이다. 너가 새범이 쫓아버렸어. 왜 새범이가 없냐? 아유, 응? 노랑이 어디 갔었어, 너?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난 거야? 응? 너가 새범이 뭐라고 그런 거야? 새범이가 안 보이잖아 지금. 어이 참,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된 건지 새범이가 없네. 지사에서 가버렸나 너 때문에? 근데 너는 어디 가 있다 이제 온 거야? 어이 참, 알 수가 없네. 싹 다 먹었네요. 뭘로 식구가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먹었습니다. 다시 채워주겠습니다. 아, 저기 멀러가 오네요.
뭘로가 어떻게 알았어? 아이 착해. 우리 뭘로 알아서 밥 챙겨줄게. 배가 홀쭉하네. 많이 줄게. 뭘로가 닭가슴살을 그냥 먹네. 새끼한테 물어다 주질 않네. 새끼들이 여기 와서 먹나? 보통 같으면 새끼들한테 물어다 주는데 안 물어다 주네. 이 동네 사람들 얘기로는 새끼들이 낮에는 돌아다닌다고 그러던데. 앨리스 같은데. 앨리스! 야옹. 너 거기서 뭐하냐? 어? 야옹. 거기 무슨 새끼들이 저쪽 이 담장 안에 있나? 너가 오늘 아가들 지키는 당보냐? 뭘로가 막 뛰어옵니다. 여기 어디 새끼가 어디 있을 텐데요. 아가들 좀 구경시켜줘. 응? 아이 새끼 뭘로 이리 와봐. 응? 냐옹. 뭘로야? 아가들 어딨어? 어이 새끼. 응? 저기 앨리스도 온다. 냐옹. 너가 뽀록 낼 거지. 앨리스가 동생들이 어디 있는지 뽀록 낼 거지. 엄마는 좀 저기 한데. 어디 있냐, 아가들. 지금 멀로 앨리스 아까 저 마릴린까지 있네. 새끼들은 내가 봤어요. 줄까미가 와서 먹습니다. 그 친구 간 다음에 제가 왔어요. 저 건너편 주말 농장에서 지켜보다가 그 친구 간 다음에 와서 지금 줄까미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깐까미도 어디 있을 거예요. 아이 뭐 도둑질해서 밥 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놈이랑 맞닥뜨리면 또 아침부터 싸워야 되고. 아 저기 깐까미도 오네요. 깐까미도 저기 옵니다. 줄까미가 먹고 있습니다. 깐까미도 오기 시작했네. 전에서 겁이 많아. 옳지 온다. 깐까미도 옵니다. 와서 먹어라. 줄까미처럼. 자 먹어. 늘 조기 앉아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 마실 안 가면 늘 조기 앉아 있어요. 밥을 주겠습니다. 예수다 보면 뭐 시치미니 그 다음에 무대뽀니 어디서 나타납니다. 그냥 새침이 혼자 있을 때도 있고요.
지금 새침이랑 무대뽀가 먹고 있습니다. 여기 시침이도 갑니다. 예, 시침이. 시침이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다가 내려옵니다. 세 마리가 이제 먹는 거죠. 새침이, 시침이, 무대뽀. 그 하얀 점이 많은 애가 시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온 마를린을 갖다 막 쫓아보냈어요. 내가 보기엔 저 새침이, 시침이, 무대뽀, 멀로 얘네들이 같은 형제인 것 같아요. 멀로가 여기 와서도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멀로 새끼 마를린을 갖다 이 시침이가 아주 혼을 내서 쫓아버리더라고요. 아, 이 좁은 데 세 마리가 다 올라가고 나와서 막 뛰어옵니다. 고시기도 뛰어옵니다. 야, 웬일이야. 고시기도 이렇게 뛰어오나? 나라는 막 뛰어오는데 고시기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나나 야옹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일단 고시기는 섰다 달려오기를 반복합니다. 나나는 줄기차게 뛰어오고 애들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가겠습니다. 일단 나나는 발라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시기는 솔솔 걸어오고 있고 나나는 발라당을 하고 고시기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고시기 섰다 오기를 반복합니다. 아우, 나나 여기까지 왔어? 어이, 작게 우리 나나 가자. 저 고시기는 뭐 하는 거야 저기서? 물통 옆에 서 있습니다. 가자. 고시기는 저기 서서 기다립니다. 아, 이 자식 저건 이렇게 안 와. 아, 고시기는 여기 까치에 관심이 많구나. 이리 와. 그랬어? 응, 야옹했어? 고시기 야옹했니? 얼른 와. 어이, 착해, 우리 고시기. 나나야, 얼른 와. 뭐해? 왜? 뭔 다른 사연이 있어? 나나, 얼른 와. 가자. 얼른 와라. 아유, 나나 막 뛰어오네. 고시기도 얼른 오고, 임마. 뭐해? 빨리 뛰어와야지. 응? 나나처럼 뛰어와, 고시기도. 옳지. 가자. 아유, 잘 먹네. 우리 고시기랑 나나. 날씨가 많이 흐렸네. 꼭 비가 올 것 같이. 일기예보에 비는 온다고 안 돼 있는데